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? 누르는 사람 아주 센스쟁이. 그치 꼭순아. 아 맞다, 좋아요도요. 자 반갑습니다. 저는 꼭TV의 꼭입니다.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너프 신제품 라이벌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아주 멋있는 제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일단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. 크, 엄청나게 큽니다. 바로 짜잔, 너프 라이벌입니다 여러분들. 와, 제가 이걸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. 드디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프 이런 제품이 있었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너프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든 겁니다. 일단 여기 들어가는 다트, 이 총알부터가 달라졌는데요.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이 친구가 한국에서 판매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해외 배송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11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한 14만원, 15만원 정도 줘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보시면은, 여기 보시면은 너프 라이벌 시리즈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렇게 나왔는데,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지똥만한 총? 크기 보세요, 크기. 너무너무 귀엽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아주 조그맣고요. 제가 구입한 게 이겁니다. 제일 큰 거. 너프 라이벌 카오스. 아무튼 오늘 이 친구를 열어가지고 어떤 스피드를 갖고 있는지, 또 어떤 총알을 갖고 있는지,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쫙 한번 스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, 구경해보도록 하죠. 왜요? 자, 시원하게 개봉박. 뚝! 와우. 자, 박스 안에는 이렇게 총기 몸체, 그 다음 엄청난 크기의 탄창, 그 다음에 특이하게 생긴 총알,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일단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. 일단 총구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주황색으로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옆모습, 이야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. 그리고 탄창 크기가 기가 막힙니다. 탄창이 무슨 총만해요. 제 손 크기가 이 정도인데 와 엄청 크죠.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방아쇠 이렇게 똑같이 되어있고요. 어깨 견착에는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조준할 수 있는 가늠쇠? 아무튼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고, 앞부분에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쏘는 거죠. 크기가 엄청납니다. 일단 이 친구를 갖고 돌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줘야 됩니다. 엄청난 크기에 이 뒤크기 6개가 필요하네요. 자, 이걸 당겨주시면 자, 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고 이제 다시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나봐. 그 다음 총알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. 굉장히 말랑말랑거리는 뭔가 테니스 공처럼 생겼죠. 엄청나게 말랑말랑거려요. 맞아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아. 그런 느낌이고요. 이 말랑말랑한 총알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위에를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. 껴지는 거네요 여러분들. 자,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이게 10발 해가지고 총 40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다 해줬으면 이 친구 아주 이 괴물 같은 녀석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너무 큰데? 이거 밤에는 못하겠다. 이거 사람들한테 신고당하겠다. 거의 청소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한번 쏴볼까요? 우와! 엄청 세. 오! 아니 근데 이 정도 파우면은 좀 아프겠는데. 발에다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자, 그럼 이 친구를 제대로 한번 발사해보도록 하지요. 자, 준비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. 저쪽에 끝에 뒤 꽉 찬 아직 따지도 않은 생수, 갓 태어난 생수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저 생수들을 두드러 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옵니다 여러분들. 학교에 오빠. 자, 그 다음은 저기다 호일을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. 보이시죠? 저 호일을 과연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조산해보도록 하지요. 자, 쏩니다 여러분들.
자, 마지막은 여러분들, 저기 보시면은 바늘을 설치해놨습니다. 정확도 테스트죠. 제가 저 바늘을, 컵을 소재하고 바늘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보이지도 않아. 자, 쏩니다. 맞춘 것 같아! 아! 맞췄다! 예! 자,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너플 라이벌 신제품이죠. 카오스 제품을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사격을 해봤습니다.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기가 막히지 않아요? 기존의 너프 그 제품들보다는 파워는 훨씬 센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스피드 또한 엄청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파워가 세다 보니까 좀 아픈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거한테 절대로 쏘면 안 되겠고요. 혹시나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!